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식 의원께서 우리 당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하신 이래로 수도 없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규탄해왔고 비판해왔습니다. 착각이 없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미동맹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전력 정도가 북한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핵 전력. 그러니까 아마 핵까지 포함해서 미국이 핵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니까 핵 포함해서 한미 전력 정도가 북한과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압도적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글쎄요. 예. 압도적이라는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한미동맹이 갖고 있는 그 무력 정도는 북한을 상대해서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거 인정 안 합니까? 예. 장관은? 내 논리를 펼 테니까요.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북한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북한이 만일에 침공을 해온다면 그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일본은 일본 나름의 국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이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국군이 있고 그 무력은 북한을 상대하고도 남습니다. 일본까지 끼어가지고 할 이유가 본연이 볼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우리가 10이라면은 일본은 아마 국익에 의해서 90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외교 절차를 거쳤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연이 볼 때는 국익을 갖다 바친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 지소미아 이제 완전히 이제 정상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한 걸 보십시오.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 안 했습니다. 했습니까? 경제적인 관계는 아직 정상화 안 됐어요. 그렇다면은 성급히 섣불리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줄 이유가 없어요. 일본이 하는 걸 보면서 그 맞춰서 해도 충분해요.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이유가 어딨냐 이게. 일본이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국제관계를 놓고 본다면은 일본이 서둘러야 할 국면이지 우리가 서둘러야 할 국면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마치 이것 안 하면은 국익에 큰 손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장관 어떻게 보세요? 예, 먼저 정말 국익을 위한 거라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크게 보면은 우선 국익에 기초해서 그런 방향을 정리를 하고 한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군사력. 잠깐만 묻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영토를 수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무세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관께서는 적어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영토를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본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국방적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신뢰가 안 될 거예요.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에 있어서는 국방부 문제에 있어서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다. 이게 답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장관의 자세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에 항의를 하고 지소미아 등등 이런 문제에서는 강경하게 대동맹 진언해야 합니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에 있어서는 군사관계에서는 신뢰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안 서면은 지소미아를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 맞는 자세고 국방부 장관으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왜냐하면 독도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한 우리 영토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소미아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익이 정상화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우리 국익이 아까 본 의원이 말한 대로 우리 국익이 10에 도움이 된다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90여 얘기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어요. 따라서 국익과 이 일본 국익과 한국 국익을 놓고 비교하면은 우리가 훨씬 밑지는 장사를 했다. 소위 말해서 그게 맞는 판단일 거라 봐요. 그런데 장관께서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좀 해보십시다. 이게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생각을 제대로 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립니다. 신뢰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한 건 한 건 가지고 계산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한미가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간단하게 하나는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동도가 이 교동대교가 놓여 있습니다. 강화에서 교동도로 넘어갈 때. 근데 교동대교를 한번 가봤는데 이게 차가 밀려가지고 들어가는데 한 시간 이상 내가 지체한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계속 뜨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교동도로 들어가는 이 차량이 연간 74만 대가 들어가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60몇만 대였는데 작년에는 70만 대 가까이 되더니 이제 74만 대까지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인데 교동도에 금문소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일반 교동도를 방문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광화군에서도 국방부 상의해서 이걸 금문소를 뒤로 옮기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국방부에서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럽니까? 국방부에서 그걸 정리해서 아니 지금 시간이 적기 때문에 장관 답변드리기가 지금 만만치 않은데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교동도 뒤로 돌리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장관께서 그 부분을 더 보시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강화군에서 내놓은 안이 있어요. 그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강화군인들 특히 그 교동도 주민들이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분이 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불편해요. 70만 대, 74만 대의 연간 불량을 갖는 게 없는데 그거 가는데 30분 이상 최소한 30분 이상 지체돼요. 그 버스를 타거나 그런 사람들은 근무도 안 해요. 보면 불합리하게 짝이 없어요. 이게 형식에 저주 있구나. 그 남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랑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이런 짓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QR코드로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QR코드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강화문에서 내는 안이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장관하고 상의해서 국민분들이 어떻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 교동도 문제는 지금 예하부대에서 검토 중에 있고 나중에 최종 국방부에 올라오면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